제주도에서 온 꽃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온실에서 해야 되겠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주도에서 온 꽃들 지금 화분에 다 담았습니다. 여기 화단, 집 옆에 이 화단이 이렇게 오늘 좀 지각 변동을 좀 일으켰습니다. 여기 앞에 있던 비올라를 캐가지고 카네이션 만드는데 썼고요. 여기에 이제 제주도에서 온 애들도 좀 있어서 그 애들을 좀 심어볼까 해요. 이렇게 이 화단은 계속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홍과시는 뒤쪽으로 좀 보냈고요. 뿌리 채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올라를 캐다가 뿌리가 켜져가지고 홍과시도 이렇게 아직 애기니까 자작나무 그 옆으로 옮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은 가운데 파니까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옥자마도 조금 뒤로 이제 여기 하나를 보내고 그 자리에 라벤더가 좀 많이 퍼지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로즈마리도 이쪽으로 좀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심을 거예요. 일단 샤루비아 우리 동네 꼬마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 여기 심어놨습니다. 꿀 따먹어요. 조금 소박해졌죠? 이 은사초 작년에 두 개 심었었는데 몰동이 안 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올해도 다시 샀는데 자리를 못 찾는데 그냥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한입 세이지 앞으로 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 심겠습니다. 은사초 저기 하나 심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욕심내서 또 이 색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호스터 하나 사왔는데 아 이거를 어디다 심을까요? 땅은 좁은데 심고 싶은 거는 많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부뚜레 앞쪽 부뚜레는 키가 커질 것이고 꽃잔디 옆에 그 뒤쪽에 심으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심었습니다. 아유 이쁠 것 같은데 아주 청량감 있게 이렇게 꽃밭에 심을 때도요 보는 사람 관점에서 더 예쁘게 보이게 이렇게 살짝 앞으로 기울여져서 심으면은 좀 더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은사초 하나는 심을 곳을 못 찾아서 화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욕심 물을 줘야지. 요거 제주도에서 산 건데요. 이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빈자리를 찾아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뒤쪽으로 거기 글라디올로스가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자리 튤립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는 그게 블루세이지가 커질 수 있도록 이쪽도 튤립이 다 져가지고요. 튤립을 뒤로 미루고 임파첸스를 심었습니다. 씨로 파종해서 이만큼 자란 에키나 4개도 소나무 뒤쪽으로 심었습니다. 모두 무럭무럭 자라세요. 남천 뒤쪽으로 울타리가 비어 있어서요.
작년에 멀뚱이 안된 배풍등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무늬 백풍등하고 그냥 백풍등 심었습니다. 아이고, 심기 힘들었어요. 잘 자라서 월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꽃 감상하면서 이렇게 시든 거 땄습니다. 시든 애들은 보기도 싫고요. 또 씨를 맺으려고 자꾸 하니까 씨를 맺으면 또 꽃을 피우는 데는 또 신경을 잘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꽃좀 많이 피라고 이렇게 꽃 감상하시면서 시든 애들을 따시면 됩니다. 지난 겨울 월동하기 위해서 땅에 심어놓은 무늬억새랑 수쿠령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삽으로 파내어서 화분에 담았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디기탈리스랑 루피너스 비올라를 캐내어서 보기 좋게 재정비했습니다. 피라간사는 잎도 상록성 잎이라서요. 겨울에도 이렇게 상록으로 잎이 남아있고, 까치가 다 먹지만 않는다면 빨간, 아니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그 색깔, 진한 주황색 그 열매가 남아있는데, 작년에는 까치들이 다 먹어서 없었거든요, 겨울에. 근데 올해는 좀 까치랑 나누자고 해야 되겠어요. 까치먹이 일부,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 동안에 볼거리 일부. 멋지네요. 영향을 많이 준 덕분인가 싶기도 하네요.